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경북과 대구 단체장들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. 리얼미터가 7월 5째 주와 8월 4째 주 열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광역단체별 1만 7천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8월 광역단체장 평가 조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긍정평가가 전달보다 5%포인트 떨어진 58.5%로 3위를, 홍준표 대구시장은 1.1%포인트 떨어진 53.8%로 6위에 기록됐습니다.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평가에서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51.7%로 6위,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48.1% 8위로 두 교육감 모두 전달보다 한 단계씩 내려갔습니다.